이데일리 TV입니다. 혜성 DS, SKC, 하나금융지주, 기아, 롯데관광개발, AP시스템, 만도, CS윈드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GS리테일, 한국전자인증, 키네마스터, 만도, 특수건설, 제주맷주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매일경제TV는 한글과 컴퓨터, 자화전자, SK이노베이션, K사인, 그리고 3일기업공사, 유니슨, 기아까지 선정했고요. MTN입니다. 한성기업, 헬릭스미스, 아이큐어, 스카이라이프, 라온시큐어, 퀀타매트릭스, KG모빌리언스까지 담았네요. 네,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요즘 보니까 이데일리 TV 나오신 전문가님들이 참 추천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갖고 나온 것 세 개 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님들이 추천하신 종목들인데 네, 첫 번째 종목은 자동차, 특히 이제 전기차의 우리나라 대장 종목이죠. 기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아군요. 네. 이건 오늘 그 언론 발표가 있었죠. XEV라고 그래갖고 트렌드 코리아 2021이 지금 현재 강남에 있는 코엑스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우선 이제 이 회사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EPS 주당 순이익을 보니까 작년 1분기 때 663원을 벌었는데 금년 1분기 때 1,328원. 와, 무려 1,557% 이상. 그죠? 예. 작년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 4분기 때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좋은 차들을 많이 바꾸신 것 같습니다. EVX, 아까 말씀드렸던 XEV 코리아 트렌드 2021은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여러분들에게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기차 전시회인데요.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EGMP 기반으로 해서 제작된 첫 전기차인 EV6가 전시도 하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EV6 재원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신규 디자인 철학으로 됐던 오퍼진 유나이티드. 이건 뭐냐면 이제 서로 상반된 개념의 그런 디자인 개념인데 예. 내외장 디자인이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0-10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시동 키자마자 100km까지 올라가는데 3.5초밖에 안 걸리죠.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800V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 시스템에다가 ESS 저장 장치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 VL2가 내장되어 있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XEV 전시회에서 GTAV존, 그리고 VL2 체험존, 그리고 ESG 전시존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전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회 되시면 12일까지니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주가가 아침에는 좀 반짝거리더니 조금 조정을 하고 있네요. 예, 매수 가격은 한 9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10만 원 돌파 시에는 비중을 지난 뭐 2월 5일이죠. 2월 예. 5일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돌파 시에는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고 중장기 개념으로 갖고 가도 괜찮습니다. 손절 라인은 8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도 겸비하고 있는 기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뭐 기아가 브랜드 최초 전기차인 EV6를 또 일반인들의 첫 공개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기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행사이면서 카지노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 롯데건강개발입니다. 네. 이 회사는 제가 이제 10년 동안 보고 있는 종목들이 한 100개가 넘어요. 예. 근데 이 종목은 왜 관심을 가졌냐면 10년 전에 삼성물산이 용산에 있는 정비창을 개발하려고 거기 이제 150층 오피스 건물을 세우려다가 그 개발권을 포기했습니다. 이걸 사더라고요. 그래서 야, 롯데관광개발이 그렇게 돈이 많나라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돈이 많더군요. 예. 네, 사실은 이 종목이 얼마 전까지 이제 분기 매출이 5억도 안 돼가지고 3억도 안 돼가서 얼마 전에는 거래 정지까지 됐던 종목입니다. 2020년도 9월 여러분 잘 아시는 광화문에 아시죠? 동화면세점. 예. 네, 동화면세점이 바로 롯데관광개발권인데 그 건물에 원래 본사가 있었는데 작년 9월에 그 서울에서 제주도로 본사가 이전했습니다. 왜 그랬냐? 40년 동안 숙원 사업이었죠. 그 리조트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2016년도 5월에 첫 삽을 떠서 작년 12월 달에 카지노를 빼고 다 완성이 됐죠. 이게 40년 숙원 사업인데요. 이게 1600개의 객실, 이게 지금 하얀트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14개 레스토랑 그리고 K패션 전용 쇼핑몰 등을 갖추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될 게 카지노입니다. 카지노가 이번 주 금요일인 11일 날 개장을 하는데요. 상당히 전략을 잘 짜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카지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아무 회사에다 안 주는데 2018년도에 파라다이스가 중문에 갖고 있던 제주 중문 LT를 149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카지노를 새로운 객장으로 옮기려면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이 커야 됩니다. 규모가. 그런데 제주도의 리조트 안에 만들어놓은 카지노가 무려 4배 이상 크죠. 4배 이상 엄청납니다. 카지노는요, 드림 카지노인데 현재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에 규모로서는 3위입니다.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 카지노, 두 번째 제주의 랜든 카지노, 세 번째가 바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카지노인데 앞으로 매출과 성장이 있던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여행 산업도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롯데건강개발은 매수가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한 2만 2천 원 정도 매수 좋고요. 이 회사가 2009년도에 가격이 3만 3천 원 정도 됐었는데 한 3만 2천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를 달성하면은 비중을 50% 축소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좋습니다. 손절 라인은 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어제 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1% 넘게 또 강세 흐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2만 2,900원 선인데 자 목표가로는 3만 2천 원으로 또 올려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체크해 보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하나금융주. 입니다. 이것도 이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죠. 실적 엄청 좋습니다. 금융사들이 올 1월 달부터 뭐 KB금융이나 종목들을 많이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작년 동학개미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 쪽 특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저가 마진이 얼마 안 남는 이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출을 많이 올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는 옵티머스 리스크가 하나 있죠. 펀딩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난 4월 2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순이익이 8,344억,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7% 상승을 했는데 코로나19 장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방어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권이 아닌 비은행계 은행 계열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탁월합니다. 이익과 수수료 이익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1% 증가한 2조 1,917억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동학개미 운동,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셔서 주식 화랑으로 하나금융투자가 투자사인데 1년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2% 증가한 1,36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하나카드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금융에 상당히 탁월합니다. 기업은행하고 두 개 회사가 탁월한데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한 725억 원 순이익을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권과 카드 그리고 캐피탈 등 비은행 부분에서 자회사 매출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늘고 있고요. 또 스펙도 지금 금년에 상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스펙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분이익도 있는데 특히나 현금을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금융 부분의 회사들을 M&A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 앞으로 성장과 함께 매출과 영업이익 기대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 또 강하게 약간 조정을 하고 있네요. 1.49%. 매수 가격은 네. 한 4만 4천 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5만 5천 원. 돌파 시에 비중을 50% 정도 축소하시고요. 중장기 투자 가능합니다. 손절 라인은 4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마금융지주 같은 게 또 중간 배당도 있는 회사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1%대 하락 흐름 4만 6,200원. 하지만 1차적인 목표 라인은 5만 5천 원까지도 또 제시를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봤고요. 자, 관심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주 1월 달부터 꾸준히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K 네트워크죠. 리스크가 있었는데 52주 신고가를 냈어요. 예. 그죠?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분기, 금년 1분기 비교하면 엄청납니다. 작년 1분기 때는 EPS가 적자였죠. 한 주당 22원의 적자를 냈습니다만 금년 1분기 때는 1,168원을 흑자를 냈고요. ROE도 작년 1분기 때는 -1%였지만 금년 1분기 때는 12.27%였습니다. 12.27%라는 얘기는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1,227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SK매직, 바로 렌탈 사업이죠. 홈케어, SK렌터카, 그리고 스피드메이트 등 모빌리티 관련해서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중국 광산 기업을 매도를 해서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탄탄한 지금 자금력도 갖고 있는데요. 예. SK매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매장들 전국에 3,500개가 넘습니다. 그 매장을 통해서 렌탈 상품을 상담하고 가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SK렌트카 같은 경우는 장기 개인 렌탈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 렌탈이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4월 달에 제주도 내려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내려가거든요, 제주도에. 예. 근데 보통 한 2, 3주 전에 렌탈 신청해도 되는데 제가 2주 남겨놓고 했다가 못 갈 뻔했어요. 렌탈이 없더라고요. 예, 이 회사가 렌탈 잘 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 사업에서도 아주 민턴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ATM기를 통해가지고 중고폰을 회수하면서 다시 리셀링을 하는데 월별 한 7만 대 이상을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아주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내고 난 다음에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한 6,100원 정도, 목표 라인은 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5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뭐 렌트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요즘 제주도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제주도 가실 때 여러분 렌터를 한 1개월 전에 먼저 시청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거를 눈으로 또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 약보합권이네요. 6,310원이고요. 자, 매수는 조금 더 빠져야지 가능할 수 있겠네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8,000원으로 또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K네트워크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